찾고 있던 바로 그 사람. 유튜브에 허경영을 검색하세요. 정영영 다리를 틀고 오셨다고 했는데 그 다리는 실이 큰 성의사를 짓고 그 다리는 실이 큰 명남자일 것이다 하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 밑을 가봤더니 지금은 그 다리 밑이 완전히 될 거래 가지고 차가 생기는데 도로지. 네. 그래서 총장님이 다리 밑 해도 정확한 위치를 안 가르쳐주셨어요. 그래서 이 중량교 다리가 중량교 다리 중에도 철길 밑이야. 중량교 철길 밑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지금 중량교 나무 다리가 지금 차 다니는 다리가 아니고 그 옆에 철길이 있어. 철길 밑인데 내가 대통령 되고 나면 전 세계인이 그 다리로 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는 다리 옆에 거기에 전 세계 관광버스가 수천 대가 설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지고 다리 옆쪽에 별도로 내가 태어난 그곳이 만들어져. 운막도 만들어지고, 알겠죠? 그러니까 굳이 다리 밑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 거기는 도로야. 알겠지? 마치 200m 이상 거의 300m가 되는 긴 다리인데, 이 동쪽에서 태어나신 분이 선택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도 못하잖아요. 또, 지금 찾아간 데도 중량교 철길 밑인데, 서울 쪽이야. 서울 쪽 다리 끝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려줄게. 자, 봐요. 요게 우선산, 요게 수락산. 시간이 없으니까 한글로. 요게 무슨 산? 불암산. 불암산. 요게 무슨 산? 도봉산. 요게 무슨 산? 삼각산. 알겠죠? 여기서 내려오는 물이 합쳐. 이렇게 합쳐져서 내려와요. 여기에 다리가 있고 내가 여기서 태어나.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는 예수 석가모니의 부처불자의 바이암자야. 부처불자의 바이암자 불암산. 요거는 수락산인데 부처의 열 10대 제자야. 10대 제자를 수락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럼 부처의 열고는 도봉산은 석가 예수의 열두 제자를. 도봉산 열두 봉우리입니다. 수락산 봉우리 열 개예요. 삼각산은 예수야.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모습이 비행기에서 보면 그대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삼각산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삼각산은 기도원이 제일 많아요. 삼각산 제일 기도원부터 시작해서 5만 기도원이 여기에 다 몰려있는 이유가 도봉산과 삼각산은 예수의 성지다 이거죠. 풍수적으로 그래요. 요거는 부처. 그러니까 요거는 서양, 서쪽, 요거는 동쪽이잖아. 요거는 동양, 요거는 서양. 동양에서는 불교가 나오고 서양에서는 기독교 나왔다. 그 가운데로 이 사람들이 예수 석가가 돌아가는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울고 있는 모습. 여기서 내려오는 개천이 우이천이야. 여기서 내려오는 것이 수락천이야. 이 두 개의 개천이 모여서 중간에 온 데서 중랑천. 그래서 가운데 중자 맞죠? 가운데 중자 눈물 흘릴 낭자야. 눈물 낭자 중랑천 맞아요? 그러니까 가운데서 눈물 흘리는 개천이다. 그래서 이 중랑천이라는 이 개천으로 이 동양의 성자와 서양의 두 성자의 눈물이 내려오는 가운데서 내가 태어나요. 무슨 이해가죠? 그래서 내가 강의를 할 때는 예수 이야기도 하고 석가 이야기도 자주 하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하는데 실제는 그 위의 개념이잖아. 아, 나는 예수는 기도를 하지만 난 기도 안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어떤 대상이 없어. 나는 절대자로서 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대상이 있는 거야. 맞아. 그런데 예수 석가는 대상이 있어요. 어떤 대상 안에 기도하는 흔적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네. 그래서 내가 태어난 곳은 중량교 다리의 요 서쪽 이쪽. 알겠죠? 그 다리 끝에서 태어나. 이게 서울 쪽이죠? 여기에 위생병원이 있어. 맞죠? 여기 가면 위생병원이 이렇게 있잖아. 나는 요 중량교 다리, 요 철길 밑인데, 가운데는 물이 있으니까, 요쪽에서 태어납니다.
알겠죠? 네. 자, 풍수가 좀 특이하죠? 그래서 우리는 서울을 어디다 지으려고 하냐면은 여기다 하려고 그랬어. 여기다가 정부가 들어서 있어요. 맞아 안 맞아요? 에? 여기 의정부 있어 없어요? 의정부가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정부가 있으면 여기 쭉 이게 이제 수도가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의정부가 의회도 여기 있고 정부도 여기 있는 거야. 맞아 맞아요?